수만 한가득이에요. 네, 이거 전부 다 쓰는 겁니다. 약 500kg를 제가 한 3일에 한 번씩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양배추를 넣으면 뭐 좀 달라져요, 다른 분들은? 그렇죠. 씹는 맛이 있고 부드럽고 건강에도 좋으니까 이걸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가끔 가다가 배추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네, 우리는 이제 양배추가 비싸더라도 아주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하고 있죠. 양배추 네가 아무리 비싸고 좋아봐라, 주인장은 몽땅 갈아브라스. 지금요, 이 양배추를 갈아가지고 곧바로 소금에 절여가면서 숨을 죽여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그 소금 만드는 거죠. 돼지 기름하고 돼지 피하고 가진 양념, 양파, 마늘 그걸 섞어가지고 이제 소금을 만드는 거죠. 채소가 무르지 않게 은은하게 얼어듯 살살 버무려 쫄깃한 맛이 일품인 돼지 소창에 넣고 살짝 쪄내면 완성일 줄 알았는데 순대들이 건조대에 열맞춰 자리를 잡는다. 네, 이것은 순대를요 식혀가지고 곧바로 냉동실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건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 건조를 네. 한번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 왜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이 소창이 좀 부드럽고 안에 있는 소도 더 맛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국밥 맛을 논하면서 육수를 빼놓으면 쓰나 뽀얀 국물의 원천은 바로 이 뼈들. 이건 돼지족입니다. 대부분 식당에서 순대국밥집에서는 이 돼지족만 쓰는데 저희는 더 맛을 고소하게 내기 위해서 소 머리뼈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와 돼지가 만나 깊은 맛을 낼지오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삶을 얼마나? 예, 끓이는 시간이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끓이고 있고요. 요걸 이제 초벌, 두벌, 세벌까지 끓여가지고 골고루 섞어야만이 거의 비슷한 농도로 나오죠. 그러면 아주 고소하고 아주 진하고 맛있습니다. 허파, 염통, 머릿고기 등의 부속 고기까지 푸짐하게 삶아주세요. 어, 요것만 먹어도 맛있겠다. 국밥의 생명, 뚝배기 가득, 뽀얀 육수 찰랑찰랑 채우고 지옥불에 제 한 몸 기생하는데 파이야, 뜨거우니까 국밥이로다.